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이죠. 공화복음이죠.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말씀 볼때 기록에 차이가 있어. 마태복음에는 귀족들, 박사들, 왕,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이분들만 대해서 기록돼 있어. 근데 누가복음만큼은 서민들, 노동자, 빚도 없이 보잘것 없는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마태는 넷대로가 붙어있는 사람들이야. 돈풀이 있다고. 근데 돈풀 넷대로 아닙니까? 그 박사들이야. 왕이야, 제사장들. 누가 보면은 보통 사람이야. 평민들, 노동자. 들에 양치는 목자가 노동자지. 밤에 옷다 벗고 씻고 거의 따뜻한 이불에서 자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인데, 밤잠 못 자고 돈이 있으면 왜그 양을 칩니까? 누가 2장 8절부터 20절, 혹은 25절부터 38절, 시몬과 안나 나오죠. 시집간 지 7년 만에 과부돼서, 과부된 지 84년, 이게 84, 7, 91살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15살 넘어야 시집가죠. 100살 넘으면 할머니야. 할머니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분명 오신다. 밤잠을 자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 많은 분들이 저 미친 할머니 같은 사람, 올 때마다 그 할머니 있다고 말이야. 여러분들 인생 나이 80, 90 돼보세요. 시야가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걸음걸이가 달라. 식사가 달라, 식사하는 것도. 어구중어구중합니다, 그럴 때. 연세가 100살이 넘은 할머니야. 그런데 성전에 기도하다가 안나야, 예, 너 죽기 전에 역대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 너는 본다. 넌 구원을 본다. 시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남을 가리키고 지도 중에 있고 대접받던 당시의 대지상들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님들 유사 왜 몰랐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 올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를 추방시켰다는 거야. 상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예, 안 보일까 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야. 예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 가짜라고 그 목수야 되거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 하는 얘기가 네 애비가 목수가 아니냐. 너희 어머니 알고 너 동생 다 알아. 시방 말하면 너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너는 못 나왔지. 학교 다닌 적이 없잖냐. 예수를 이방으로 추방시켜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추방시켰으니 잘 드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추방시킨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따라 나와서요. 이스라엘은 순간적으로 이방 나라가 되고
이방 나라 예수 갔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된 거야. 영적으로. 성경에 성경 기록이 있잖아요. 몇십 년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오늘 이 말씀도 몰라가지고 무슨 성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 오셔서 아니대 내쫓아서 그럼 내쫓은 당신의 아들 구세주 창조주를 내쫓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따라올 수밖에. 예수 가신 곳은 이스라엘이야. 예수 내쫓은 놈들은 이방되고. 여러분들 갈라디아 성경 읽어봤으면 그쯤 알 거 아니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1998년도 정월초로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표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유대인이요?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요한복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 볼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은 당시의 교인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서 주일마다 성경 외운다고 할 때에 한두 번 봐서 외울 수가 있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눈을 지금씩 감고 하면 읽어 내려가요. 외우고 내가다가 맥히면 또 봐. 성경을 외울 정도야. 그런데 예수가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아직 안 온 줄 알아요. 하늘만 쳐서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예수께서 너희들은 아래서 났고 난 위에서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의 발을 보니까나 위에서 난 예수님이나 땅에서 난 자기나 또다시 땅에 밟고 있거든. 하도 욕지가 말하며 그래 내가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올라간 거 너희들이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오르가겠느냐. 천사가 내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니까나 그것들 눈에는 예수님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보입니까? 안 보이지. 세례 요한은 방구 아니요 세례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본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라서 세례 줄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바로 네가 세례 준 그분이 만인간의 구세주 메시아다 하는 바람에 내가 알고 그분에게 내가 신들매 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된 성탄을 맞이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에 기쁘다 구조오셨냐. 역사 속 배경도 모르고 평생 일하지 않고 남의 돈이나 구워먹고 노리고 사기질해 먹는 사람들은 돈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밤잠 못 자고 새벽부터 저 시장 가서 받아다가 몇 푼 안 남아. 발이 시리고 덜덜덜고 옷도 입은 것도 없어. 제대로 밥 먹지 못해. 1,000원짜리 우동이나 먹고 싼 밥이나 먹고 돈 봅니다. 그분은 단 1,000원 쓰기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남의 주문에 있는 거 노동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쓰는 것은 만 원도 우수의 역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역사적 배경 보세요. 하나님의 눈물이야. 그 아들 하나 살려주기 위해서 그냥 방해 또 피해 산으로 도망가 바위에 숨어 당시의 종들을 다 죽여 죽여서 당장이십니까? 또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길러가지고 죽은 사람의 대신 일을 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또 죽여. 그 마태복음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말인가? 33절 이하에 마태 21장 33절 이하에 말씀 볼 때 참 하나님의 마음 졸여서 안타깝게 하는 거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말국에 나셨습니다. 누가 말왕의 왕으로 믿겠습니까? 누가 믿어요? 먹을 거 있으면 얻어먹기 위해서 따른다고 하지만은 일절 한 푼 없는 분이 예수님이야. 토포를 입고 예복을 입고 자기의 직분을 나타내는 그런 옷 입은 사람 예수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어찌해서 이 비천한 목자들 성수는 주님의 탄생에 첫 목격자가 되느냐. 첫 목격자. 목자들은 이쪽 다윗의 양치든 들판의 대자연 속에서 비교적 거지 없이 순진하게 순박하게 살아간 거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십니다. 목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어요. 누가 2장 8절 이하 말씀 볼 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크게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정이 되리라. 표정이 되리라. 그러면서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온하다. 천사가 떠납니다. 목자들의 신앙이 있어서요. 그 사실인가? 그러지 않고 빨리 가서 보자. 양들을 들에 놓고 목자들이 빨리 가서 보고 경배했습니다. 첫 목격자야. 오늘 우리 평강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순박하고 나이 볼 때 등신 같고 병신 같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자기에서 오지 않고 양심이 마치 진주와 같이 맑아가지고 어디 내놔도 저분은 믿을만해. 저분은 거짓이 없어. 그러한 목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면은 오늘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라디오 TV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고사하고 전부 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인상이 찌그러지는 그런 뉴스만 듣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만큼은 저 마음을 비세요. 마음을 비워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천사인데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노동자들에게 처음으로 드려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목자 같은 심정으로 참 성탄을 마음 가운데 탄생시켜서 성탄이 돼서 천 목격자가 되는
하여튼 하늘 아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지만 그 성탄이 못 됐어요. 근데 목자는 됐거든. 얼마나 참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당시에는 믿음이 있느라 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믿음이 없는 폐역한 시대에 헤로왕 때는 동생의 처를 빼뜨려 데리고 사는 때가 헤로왕 때입니다. 자기 아내를 서준상을 죽였죠. 자기 아들까지 죽인 자가 헤로왕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볼 수가 있었다고 성경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2장 10절 말씀 볼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노회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알려주세요. 그 목사님 장로님한테 신학교 교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불공평합니까? 알려줄 자질이 안 돼. 믿음이 없어. 목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참 성탄은 믿음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 참 성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 보세요. 천사가 전해줄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기 때문에 빨리 가서 찾아보자.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 앞에 큰 절을 경배했다는 걸 볼 때에 얼마나 그 아기 예수를 존경했습니까? 구주 탄생 기쁜 소식 성경을 연구하는 당시에 지상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하나님께로부터 외톨이 따돌림을 받아서 오늘 우리 평강교회 그런 자 하나도 없도록 육신의 고깃덩어리만 교회에 와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은 지금 딴 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청와대면 마음의 청와대와 가야 돼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같으면 그 존경하는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사람으로 내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영원한 마음의 왕으로 오셨다. 내가 그분을 모시면 내 생명이 연장된다. 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목숨 걸고 아기도 덤까지 해가면서 또 그 아기 예수를 맞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성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여러분들의 구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주고 사업의 구주고 여러분의 막역한 친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친구 전에 예수님이야. 예수를 먼저 만나고 모신 다음에 친구를 사귀세요. 절대 실패가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 축하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신앙 축하입니다. 믿음의 축하야. 히브리 11장 1절 말씀 볼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기 전에 벌써 성취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있다 믿고 간 거야. 내가 가서 진짠가 가짠가 사실인가 아닌가 내 보고 와서 말해줄게. 그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그대로 믿은 거예요. 성취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간 거예요.
그리 믿음이 얼마나 더 두드러졌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지, 예수의 사명, 예수의 오신 목적,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막연하게 나 예수 믿어, 안 되죠. 목자들은 천사가 말하기를 만민에게 미칠 구세주, 마을인간의 구주로 먼저 믿고 달려갔다는 거. 우리도 목자같이 아기 예수가 만인간에게 미칠 절대 생명주, 구원의 주라는 거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평강제교에 달려와서 아기 예수를 목도하는 산요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